안녕하세요. 이번엔 그 저번에 만들어놨던 굴삭기를 색칠을 해보려고 합니다. 색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색칠하기 전에 일단 분해를 해야겠죠. 색칠을 하려면 분해를 해야 되니까. 굴삭기는 여기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 부위가 있거든요. 연결 부위를 빠져라. 나와.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빠집니다. 그리고 다시 닫아주고 일단 이 부분 더 빼야겠죠. 아 이거 어렵게 꼈는데. 분해를 했는데요. 완전 분해는 안 할 거고요. 요 틀이 뭐야? 궤도라고 그러나? 요 부분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통째로 칠할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 운전석 따로 칠할 거고요. 여기는 예, 여기랑 딴 색으로 칠할 건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. 그거랑 그다음에 여기 좌석 부분하고 몸체 부분 아 이거를 붙여 줘야 되나? 요 부분 칠할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푸는 쪽 여기 칠할 따로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팔 부분 이 부분 따로 색칠할 거고요. 자 이제 빠르게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채색은 끝났고요. 아, 이건 채색이 끝났지만 다시 조립하려면 요 궤도 쪽을 붙일 때 좀 힘들 것 같네요. 궤도 붙일 때 저번에도 고생했던 게 아련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은근히 안 껴지더라고요. 아이고야. 이제 조립도 딱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배속으로 넘길게요.
6번 저 7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네요. 가까이서 보면 진짜 아 색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조립이 제대로 안 되나? 아닌데 걸렸는데 왜 이렇게 헐겁지? 이렇지 않았었는데 뭐 하나 빠졌나? 다 꼈는데 이렇게 헐겁지 않거든요. 아 빠져버렸다. 아 이런 요 부분이 빠지면 아 이 색칠을 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칠을 하면 나무가 조금 뒤틀려요. 보이시겠지만 완전히 빠지면 안 되는데 나무가 뒤틀리면서 아구가 제대로 안 맞을 때가 있거든. 지금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. 와 이게 안 들어가네 또. 이게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딱 맞아야 되는데 우측 하고 이걸 껴서 이 뒤로 와서 여기 보이시죠? 여기다 이거를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걸려야 되는데 어디 보자. 도구가 쓸만한 게 없네. 일단 그럼 얘로 밀어놔야 되는데 자 들어가. 뭐 하나 부서질 것 같은데 그런 빡빡함. 자 다시 껴놓고 일단 응급 수리는 됐고요. 색 배열은 마음에 들거든요. 노란색, 검은색, 흰색, 흰색인데 나무색이 살짝 보이죠? 하고 그레인, 옹아옹아 이것까지는 마음에 들고요. 그레인이 있으면 당연히 덤프트럭이 있어야죠. 덤프트럭, 그레인 보통 이렇게 뭘 안에다 실어 담겠죠? 나무 아니야. 굳이 뭘 빼서 할 필요는 좌석은 마음에 들어요. 안에 검색을 칠하기 잘했네. 도색을 살짝 메꾼데 못했어요. 이게 분해해서 하면은 도색이 빠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. 웬만해서는. 근데 이렇게 합쳐놓고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부분 도색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. 까먹게 돼요. 하다가. 그러나 분해를 해서 해도 도색을 까먹을 수는 있는데 아, 완전 다 분해를 할걸 그랬네요. 요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긴 당연히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을 안 했더니 멀리서 보면 그래도 괜찮죠. 자, 담아라. 저 여태까지 만들면서 몇 개 안 만들었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요. 포크레인 만들 때부터 궤도 안 들어가서 계속 몇 가지 칼로 막 두드려 넣었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은 나무 조각이 없더라고요. 뭔가 그래서 잘라서 나무를 만들어서 넣었어요. 잘라서 나무를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포크레인 자체가 이게 굴삭기 포크레인이라고 그렇다죠. 피스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.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도 얘예요. 왜냐면 이제 관 움직이는 게 여러 군데니까 여기도 움직이고 싼 거 치고는 여기도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나무가 지금 꽉 걸려서 그런데 살짝 깎아주면 움직이거든요. 여기도 지금 도색을 했더니 좀 더 두꺼워져서 이제 안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그러면 이제 참 싸게 샀는데 은근히 마음에 드네. 은근히 퀄리티 있게 나오겠는데 했는데 색칠을 하면서 도색을 빼먹고 지금 도색을 했는데도 색깔이 듬성듬성한 데도 있고 거기다 이제 물기를 먹어서 아군우도 안 맞고 그래서 조금 슬프네요 지금.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나마 보통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뭐 이런 거 돌이라고 치고 땅바닥에 있으면 이렇게 푸겠죠. 실제로 땅에 있으면 이렇게 퍼가지고 이 부분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빡빡하네. 살짝 깎을까? 그쵸. 이 부분을 살짝 깎을게요. 살짝 깎으면 잘 움직여. 이 부분 지금 색깔 보이시죠? 이 부분은 살짝 깎아서 나무 장난감이 좋은 점이라면은 그래도 목공풀하고 칼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다 완성시킬 수 있어요. 좀 부서지는 조각이 생겨도 목공풀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제 부서지지 않고 없는 조각이라도 솔직히 나무 조각 좀만 있으면 만들어 둘 수 있어요. 솔직히 일반 장난감보다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고 당연히 볼품이 조금 없지만 일반 장난감보다야. 어머 깎아면 되겠다. 어머 아 밑으로 돼야 되는데 다시 자를게요. 이 부분을 잘라야 되겠네. 이런대로 이렇게 잘라주면
만들기 전에는 이게 어디가 잘 움직이고 어디가 잘 안 움직일지 알기가 좀 힘들어요. 일단 만들어 놓고, 아, 칠하기 전에 자를 걸 그랬네. 그리고 잘 움직이는 봅시다. 더 잘라야 돼요? 잘랐는데 더 안 움직이지? 그죠? 이상하죠? 여기 더 안 움직이지? 그거보다? 어, 움직인다, 움직인다, 움직이죠? 좀 더 얹어주면 좋겠는데, 또 조금 꾸준히 걸리겠네요. 뭐 이 정도 어디가 걸리는지는 동그랑 땅바닥에서 흙 같은 거를 퍼서 어 초점이 안 맞네. 초점 맞춰야지. 어 갑자기 초점이 안 맞고 있었어. 꾹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 가기 전에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아 좀만 더 했으면 좋겠다. 한 번만 더 깎게. 확실히 깎아버려야지 나 진짜. 움직이게 하고 싶어. 나 움직이게 할 거야. 가 조심하고. 검게, 검게 칠해, 생각보다. 좀 많이 깎아낸 것 같아, 생각보다. 자, 쓰러져. 깎아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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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아내고. 에이, 도색한 거 다 벗겨지네. 이 정도 되겠죠? 보고 예 아까보다 확실히 잘 움직여. 이제 땅에서 이런 걸 이렇게 퍼서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놓겠죠 보통. 오 되네. 된다 크레인 불삭기 실제로 이렇게 퍼지면 좋을 텐데. 역시 거기까지 물인가봐요. 나무 장난감의 한계죠. 지금까지 포크레인 색칠한 건데 색감은 마음에 드는데 오늘은 좀 대충 칠한 것 같아서 할 말이 없군요. 지금까지 물삭기 색칠이었습니다.